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점수 10대 6. 자, 굉장히 뭐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시종일관 편안하게 타자들이 도와줬고, 에런 윌커슨의 7이닝 석점 3실점은 참 큰 힘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게임은 무엇보다도 이 롯데 자이언츠가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는 겁니다. 네네. 네, 그렇게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된 거죠. 자, 오늘 좀만 더 복기를 해보면 일단 1회에 두 점을 내줬습니다. 이우성의 우전 안타로. 오늘도 역시 박찬호, 김도영이 굉장히 펄펄 날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에런 윌커슨이 두 점을 줬다, 이 자체가 조금 걱정이 됐는데, 대체 선발로 나선 상대 기아의 김사윤 선수 윤동의 2루타, 그리고 레이에스의 투수왑 안타, 그리고 박승욱의 히트바이피치, 나승엽의 볼넷, 유강남의 또 히트바이피치 밀어내기, 그리고 신윤우가 내안타를 쳐내면서 굉장히 쫀득쫀득한 약으로, 그렇죠, 3대2 바로 역전을 만들어냈어요. 자, 그리고 2회에 황성빈이 또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가서, 그렇습니다, 도루 두 개, 이게 네, 굉장히 컸습니다. 그리고 3번 타자 고승민이 큼지막한 우측에 2루타를 치면서 깔끔하게 한 점 추가. 그래서 4대2가 됐죠. 그리고 거의 세기 타점이죠. 예예예. 예, 예. 자,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눈여겨봐지는 게 홈런입니다. 4회에 이학주 선수의 솔로 홈런이 굉장히 좀 느낌이 좋았고요. 그리고 6회에 나도 칠 수 있다. 자, 그저께 좌측에 홈런을 기록한 유강남 선수가 홈런을 기록하면서 자 2점.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시즌 마수거리 홈런을 또 우측에 큼지막하게 날리면서 또 2점. 그리고 마지막에 이학주 선수가 또다시 오늘 멀티 홈런을 쏘아올리면서, 그러니까 마수거리 홈런, 그러니까 1호와 2호를 오늘 다 쏘아올렸어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황성빈을 또 보는 것 같아요. 황성빈을 또 본 것 같고, 예, 지금 꼭 장타를 쳤으면 하는 선수가 오늘 다 쳤습니다. 네네. 네, 힘들어했던 그런 선수들이 오늘 보란듯이 팬들 앞에 멋진 홈런으로 보답을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. 그렇죠. 보통 레이에스, 고승민, 윤동이 뭐 이런 선수가 나왔을 때, 그렇죠, 우리가 야 이번에는 한번 홈런을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, 이제는 뭔가 판도가 달라지는 느낌. 그렇습니다. 예, 그 홈런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확실히 타자들이 좀 타격감이 많이 올라가죠. 많이 올라가고, 그리고 또 이학주 같은 힘 있는 타자는 홈런 감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네. 그럼 앞으로도 홈런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. 예예. 예. 예. 이학주 선수가 오늘, 그리고 나승엽 선수도 시즌 마수거리 1호, 그렇죠, 홈런을 또 큼지막한 우월.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늘 이제 타구를 쳐도 장타가 나오긴 하는데 홈런까지는 안 됐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성장이라고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지금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. 네네. 칠 수 있는 선수들이 홈런을 오늘 감을 잡았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늘은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사실 어제 박세용 투수는 90개를 채 던지지 않고 이제 교체가 되면서 좀 편안하게 이끌었는데, 오늘 에런 윌커스는 분명히 7회까지 던지긴 했지만 어제 박세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. 그렇죠. 좀 어려움이 있었고 100개가 훌쩍 넘는 공을 던지면서 7회를 막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. 그렇죠. 오늘은 윌커슨 투수의 이 역투가 힘이 가장 컸습니다. 가장 컸고, 무엇보다도 롯데자이언츠 팀이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, 그리고 김태현 감독이 정말 멋진 팀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늘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. 네, 한 가지 마음속에 걸리는 건 이제 불펜을 조금 더 강화해서,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이렇게 버텨주는 날이, 물론 1, 2, 3 선발 다 나와서 잘 버텨줬지만, 그렇죠, 예, 불펜을 또 써야 되는 날은 써야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아웃카운트 3개 잡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오늘 게임에 보면 불펜의 부족한 점도 봤었고, 네, 그리고 또 황성빈 선수가 또 첫 해에 또 에라 아닌 에라를 좀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 부분들의 집중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. 자, 여러 가지 가능성과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점. 그렇죠. 그런데 이 부족한 점이 다 부족한 게 아니라 요 정도면 그렇죠, 이제 조금 더 강팀이 되겠다라는 부족한 점이기 때문에, 그렇죠,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. 예, 내일 예, 경기가 더 기대가 되고, 그렇습니다, 모레 경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. 예. 자, 이렇게 기대되는 경기, 자, 완벽하게 기아 타이거스를 상대로 해서 5년 만에
예, 네. 수입을 했다는 소식. 10대 6 깔끔하게 오늘 5차전 경기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. 박정태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고요. 수고했습니다. 예, 내일도 뵙겠습니다. 그래, 오늘 또 홈런 그 저 이야기하신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. 예. 예, 제가 내일도 열심히 예. 말로 씨를 뿌려서 그렇습니다. 농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아름다운 마음입니다. 내일도 봬요. 안녕. 예, 내일 뵐게요. 고맙습니다. 화이팅.